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 준입니다. 저희 팀 에이스는요, 이제 어드벤처 콜린 이모션의 약자로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를 사랑해주신 팬분들, 많은 대중분들께 항상 성장하는 음악과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포부와 의미를 담아서 팀명을 짓게 됐고, 5인조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스라는 그룹입니다. 에이스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준이고요. 보컬, 댄싱, 연기, 그 외, 애교. 아, 애교는 취소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준이라고 합니다. 구름다리 같은 느낌. 멤버들이 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안 맞을 때도 있고 잘 맞을 때도 있는데 중간에서 조율하고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인 것 같기도 한데 붙잡고 가는 편입니다. 27살. 박리더, 본명이 박준이어가지고 박리더라는 별명도 있고, 프로 각잡러? 각잡러라고 해가지고 팀이 안무를 맞출 때 제가 좀 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진짜 또 칼같이 맞췄어가지고 프로 각잡러네. 오랜만에 아침엔 강아지, 저녁엔 고양이. 본명은 이제 박준이에요. 밀양 박씨고요. 밝을 준자에 기쁠 희, 이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항상 밝고 기쁘게 살려고 하고, 또 그런 일이 되게 주변에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 하트 이모티콘. 제가 좀 클래식한 거나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옷 같은 걸 입을 때는 확실히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초이대. 마블이죠. 저는 마블입니다. 네. 햄버거. 노래. 저는 하나만 입습니다. 저거. 아, 이거 너무 TMI인데? 네, 알겠습니다. 6월 2일 생입니다. 1994년 6월 2일 생입니다. 생일 선물. 공중파 방송 1등 하는 거? 2층 침대, 개인 침대에서 이제 1인용 침대에서 찬 씨가 쓰고 있고, 제 2층 침대 이제 제가 밑에 있고, 제 위에 동훈 씨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수라장입니다. 저는 3위로 하겠습니다. 3위. 제 기준에서 찬이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메이크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제 아버지요. 잘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일이 와도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평정심을 되게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꾸준히 잘 갖고 나가는 것 같아서. 네. 없습니다. 그냥 다 좋아해요. 저는 다 두루두루 좋아하고, 싫을 때는 다 싫어할 때도 있는데. 네. 왜 우는 것 같지? 놀라는 표정인데? 사랑을 죽을 만큼 한 적이 있나요? 단한 번만, 단한 번만 제발 돌아봐요. 저는 선인장 데뷔곡 너무 좋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곡인 것 같아요. 데뷔곡이기도 했고, 가사 자체가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뭔가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것도 있는데, 열정적이었던 그래서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들으면. 네. 개인적으로 참 약간 티키타카가 잘 되는 멤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서 호흡을 맞췄어가지고. 먹는 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멤버들이 다른 건다 참아도 배고픈 건못 참더라. 요즘 마라탕. 마라탕 너무 좋아. 보조개? 한쪽 보조개. 아, 올해 더 파이팅 해보자. 단체로 보냈던 카톡이 그런 것 같아요. 올해 더 파이팅 해보자. 집 주소요? 네, 강남구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약간. 네. 네. 방탈출 놀이공원이야? 방탈출 놀이공원. 면담 이런 건안 되죠. 그런 게전더 궁금해요. 노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약간 어떻게 에이스를 좋아하게 됐는지랑 어떤 점이 되게 좋은지, 뭐 저희 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 1대1로 그런 좀 진솔한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당연히 찬이죠. 찬이죠. 정말 찬이만 믿고 가고 있습니다. 찬이.
우리 준이 그리고 리액션 마스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준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젊고 늘 감사드리고 보고 싶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가수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